아, 닭대가리들 좀 이렇게 위로 올려야지. 이거 진짜 어떻게 잠그겠어, 이거 나중에 이제? 가스에 딱 걸렸고, 아우, 진짜. 아, 속 터진다, 진짜. 이래. 아, 이렇게. 아니, 진짜 도대체 머리 뒀다가 뭐하에 써먹는지 모르겠어. 휴가 가야 되는데, 이걸. 미치겠네. 친한 사람이라 안 해줄 수도 없고, 아, 이걸. 누구 보내기도 좀 그렇고. 내가 가서 해결해야 돼.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최주씨.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래요. 예, 오랜만입니다. 아니, 뭐가, 뭘 해야 되는데? 정수기하고, 그 다음에. 재빙기랑 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구석품이 뭔지를 네. 모르겠어요. 아니, 아, 여기서? 네. 손 밑에 여기 빼야지. 아니, 여기서 이 두 가지. 네, 연결. 예, 연결을 해야 된다고? 네,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설비업자 그것도 못 해? 예? 몰라. 모른다고 했다고 설비업자가? 아니 설비업자가 모른다고 했다는데? 아니 모른다고 안 했어. 그러면 뭐라고 했는데요? 몰라 내가. 아이 아니야. 아이 아 진짜 아 속 터지네. 잠깐만. 혹시 여기다 딱 고정 시킬 거예요? 네. 이게 고메단데. 아 이런. 왜 안 돼요? 아니. 아, 닭대가리들 좀 이렇게 위로 올려야지. 이거 진짜 어떻게 잠그겠어, 이거 나중에 이제? 나중에 잠그고 싶어도, 어이씨, 팔도 안 닿고. 아, 얘도 씨. 가스에 딱 걸렸고, 아우, 진짜. 아, 속 터진다, 진짜. 이래. 아, 이렇게. 아니, 진짜 도대체 머리 뒀다가 뭐하에 써먹는지 모르겠어. 어? 제스씨, 네. 이거 가스관은 이거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한 거죠?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네. 아, 이 가스관, 이거 하는 것도 얘도 작대가리네. 아우. 아니, 생각을 해봐. 한 이쯤 해줬으면 얘를 뺄 수가 있잖아. 어?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근데 이거 못 빼, 이거. 이제 나중에. 뭔 일이 생겨도. 뺄 수가 없구만. 여기까지 다 빼야 되네. 그렇게 머리들이 안 돌아가나? 하여튼 나중 생각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는구나. 뭐 여기 뭐, 천년 만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네. 아, 왜 이렇게 멍청하냐, 머리들이. 이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빼냐고, 나중에 여기 이제 장사하면. 안 되잖아. 완전 짜스잖아. 계량기 밸브도 저 밑에 있는데. 무식하게 씨가 여길 꺾지 말고 바로 일자로 내려왔으면 나중에 얘도 꺼낼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 진짜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봐, 이씨. 아유, 돌대가리들, 씨. 아, 여기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네, 오늘. 나중에 와서 보면 알아. 지금 어디 있는데, 자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나중에 여기 또 뭐 잔뜩 물건들 다 이제 막 가득 차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밸브를 잠궈야 뭘 뭐 수국지 하나라도 갈지 에? 이렇게 해놓으면 개고생이라고 안 된다고 에? 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뭘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아 미치겠다. 그래. 나중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씨. 이게 나중에 밸브 어떻게 잠그냐고. 어? 이씨. 이렇게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아 지금 어쩔 수가 없네. 이것 때문에 씨, 뺄 수가 없으니 뭐. 주인이 뭘 좀 이렇게 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지시를 내릴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아는 게 없고 뭐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이제 물 안 나오지. 됐고 여기서 T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일로 빼줘야 되겠네. 구멍을 여기다 뚫어놨네. 잠깐만.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냐. 응? 아니 참 지금 이 냉장고 여기 붙는다고요? 야, 그럼 안 되는데, 아, 씨. 공간이 떠서 할 수 없죠. 야, 이거, 아, 콜 아프네, 이거. 아, 이래서 이게 식당이 개피곤한 건데, 아. 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참, 돌아버리겠다, 이거, 씨.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야, 이런 건 딱 그래도 벽에 제대로 해줬네, 어? 어,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응? 야, 이 정도면 진짜. A급으로 잘해준 편인데. 아, 제주씨, 음묵씨 언제 온대요?
예? 저녁 때나 대응할 건데. 아, 좀 물어보고 좀 하고 싶은데. 전화해볼까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전화해서 될 일이 아닌데. 네. 아, 내 생각은 나중을 생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렇게 옆으로 노출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예? 이 얘가요? 예. 아니, 이제 배관이. 나중에 재빙기 뭐 고치거나 수리받을 거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생각해봤을 때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뭐 문 생겨요? 여기다가 딱 뭐? 아, 없을 거죠? 이 냉장고가 저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네? 냉장고 이거. 이거. 저쪽으로 붙일 거예요, 아마. 저쪽으로? 네네. 그러면 저쪽으로 붙이게 되면. 떨어뜨려 나가야 소용이 없겠어요. 한 여기까지 오겠네? 그렇게 되면 얘가 여기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얘 그 벽 뒤에 가려지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럼 무조건 얘는 일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얘가 딱 여기까지 오니까 얘 여기다 밸브를 만들어야 되겠구만. 저기다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 나중에 씨 가려져가지고 아무 생각에도 쓸모 없고 뭐.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씨. 돌아버리겠네. 작업해야 되는데. 다른 거랑 겹치니까. 졸겠다. 아, 이래서 영업집에서 뭐 하기 힘들어 진짜. 아, 다 작업이 다 겹쳐가지고. 여기서 잘라버리고. 사이즈가 그래요. 아니, 넣으면 좀 더. 사장님, 저는 제 생각은 여기다 밸브를 만들어야 나중에 뭐 잠그 하기가 여기 이게 여기까지만 오잖아요. 그죠? 얘가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 밸브를 잘 잠글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네? 아, 네? 실질적으로 여기 밸브 없어도 제가 있으니까. 에이, 사장님. 그러면 아니, 여기도 밸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얘가 문제가 있으면 얘만 잠그 장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 메인을 다 잠그면 여기 물 다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 저기서 밸브 하려면 이 공간이 안 나온다. 그 말이죠. 예. 설치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사장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여기 노출로 하겠다고. 그래요. 보기 싫어도. 네, 요리. 네? 요리. 네. 호수 거시기만 나가고. 예, 네, 호수는 이쪽으로 그래요. 나가고. 예. 밸브를 여기 꼭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 여기는. 왜 재빙기는 여기를 20mm로 해놨지? 어, 20mm를 20을 15로 바꿔야 되잖아. 아, 그럼 이걸 써야 되겠다. 이걸로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정수기 여기다 달고, 정수기 기사 불러서 정수기는 일로 와서 일로 가면, 정수기는 일로 들어가고, 재빙기는 일로 가고, 됐네. 자,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얘를 안 건들고도 얘를 손볼 수가 있잖아. 아, 여기 딱 맞는 부속이 있었을 텐데. 재수 씨, 네. 이거 뭐 중고 산 거예요? 예? 네? 재빙기요? 네. 네. 아, 그랬구나. 아, 그럼 여기 체결하는 부속도 줘야지, 씨. 인간들이 물건만 팔아먹냐? 20에 15. 일단 해보고. 아, 다 됐지, 이제? 자, 이렇게. 아, 저 물 안 채려나 모르겠다. 한번 열어보고. 됐지? 자, 재수 씨. 일로 와보세요.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제가 지금 은목씨가 없으니까. 자, 이게 이제 정수기 설치 밸브를 위한 거예요. 네. 정수기 기사 불러서 여기서 밸브 만들어서 네. 그거 할 때는 이거 잠그면 돼요. 네. 계량기 안 잠그도 돼.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설치하고 이 구멍으로 빼서 네. 뭐 절로 가든지 어떻게 해서 네. 네? 하든지 뭐 정 안 되면 뭐 일로 하든지 네. 그리고 얘가 일로 들어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정수기 기사가 아마 좀 하기가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하여튼 이게 막아놓은 거야 임시. 네네네. 그리고 내가 정수기 기사가 와서 이거 작업을 다 하고 나면 네. 내가 고정을 시켜줄게. 아, 네네. 내가 지금 고정하면 정수기 기사가 작업하기가 힘들 것 같아. 네네. 이게 또 벽에 근데 이걸 내가 고정 안 시켜놓으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네네. 이제 하면 돼요. 내가 지금 물 틀었거든. 한번 저 재빙기 작동 좀 시켜봐요. 확실히 물 안 새고 뽑아요? 네, 잘 되는지 한번. 뽑았어요. 혹시 물 새나 뭐. 이 호수는 여기다 꽂고 싶으면 잘라서 여기 꽂으시면 되고. 혹시 몰라서 내가 안 자른 거예요. 예. 위치 바뀔까봐. 혹시 잘 되고 있나?
아, 휴가 가야 되는데, 씨. 휴가도 못 가고. 아, 진짜 이 바닥에 진짜 수준 밑다른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밥 먹고 사는 거지, 뭐. 다 똑똑하고 그랬으면은 내가 밥 먹고 살질 못해요. 나도 그런 식당 차려야 돼. 별 수 없지, 뭐.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 그나저나, 이 음식점이나 이런 식당, 뭐, 이런 데 누삼지 가기 싫은 이유가, 그럼 뭐, 제빙기, 뭐, 식기세척기, 뭐, 막, 아, 그런 것들이 처음에 설치가 될 때, 나중에 수리할 걸 염두에 두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쓸 수만 있게끔 그냥 대충 해놓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뭘 하나 뺄 수도 없게 해놓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봐봐, 아까 그 사람도 봐봐. 아이, 뭐, 밸브가 뭐 필요 있냐고. 저, 계량기 잠그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에? 그럼 계량기 잠그면 다 마비가 되는데, 어? 밸브를 당연히 달아야지. 각자 따로따로 차단할 수 있게끔. 에? 나중 생각 안 한다니까? 아이, 그러니까 옆에서 좀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 쳐다보고, 이렇게, 어, 해달라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어디 나가 있다가 이렇게 뭐 나중에 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보면 뭐 어떻게 하면, 아휴, 아냐고, 그거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지. 아, 그리고 식당 같은 데는 다 노출로 하는 게 속편하다니까. 식당 같은 데는 다 노출로 깔아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 물이 새도 뭐 금방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되는데, 일단 그 땅속에 다 묻혀있고 그런 순간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야. 뭐 보기 싫고 뭐, 아유, 그거 뭐 누가 뭐 손님들이 와서 그 수도배관 쳐다보고 앉아있나? 로비만 깔끔하면 되지. 이제 물 새고 이제 개고생 좀 해본 사람들은 다 노출로 깐다고, 전부 다. 어떻게 그거 뭐 주방 기구들 다 드러낼 수도 없고. 매립보단 노출이 최고인 거지. 근데 누수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보기가 안 좋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 그냥 한번 이제 그러다 한번 물 좀 한번 세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잠 못 드는 나날의 시작이지. 이제. 네. 27만원? 하나 사줄게. 아니, 자, 빨리 저기 천원손 줘봐. 아, 잠깐만. 아, 형 지금 더워가지고 지금. 아, 그래요? 근데 엄청 나, 아니, 지금 밖에서 나 지금 엄청 나 지금 개장 나가지고 지금 온 상태니까. 멀쩡했는데. 네,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 선고. 알았어. 보여줄게. 지금 이거 멀쩡하죠? 어, 그래. 아니, 껴봐. 없으면 전압이 불안정하다는 듯이. 얼마나 된다고? 하나 사줄게, 형이. 됐어. 신경 쓰지 마. 야, 날 더운데 힘 빼지 마. 이런 거 못 고쳐. 이거 그냥 새로 사는 게 나아. 됐어. 아니, 이제 뚜껑 열. 이제 확실히 이제 공급 좀 해도 됐지? 야, 형 간다. 형 나. 해결하고 가야지. 아, 야, 형도 이런 건 못 고쳐. 야, 됐다. 돈 주고 사. 돈 주고 사는 게 좋은 거야. 왜 개고생해? 사서 개고생해.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이거 뭐 싸잖아. 뭐 얼마나 해? 뭐 난 20만 원이면 사잖아. 응? 20만 원이 애 이름이에요? 아니, 형이 하나 사줄게. 아, 됐어. 아, 너 맨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아, 사모님, 이거 여기 고쳐도, 네? 나중에 또 터질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네? 지금 강관이잖아요, 이거. 네, 강관이니까. 그럼 어떻게 고쳐드려요? 여기만이라도? 응? 네. 그러면 감안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 터질 수 있어요. 이건 다 강관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해드려요? 네? 응? 화나셨어요? 아니, 그니까, 사원님 확실하게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지. 아, 나는, 아, 그래요. 난 또 터질 바에는 다 바꿔버릴게요. 이러면 내가 갈 필요 없는 거고, 네? 아니, 나는, 아, 지금 당장 현실이 뭐 어쩌고 하고, 뭐 세입자도 있고. 아, 일단은, 이번 한 번은 고쳐서 좀 살아보다가, 나중에 공사할게요. 뭐, 어떤 쪽이에요? 앞에? 뒤에? 뒤에? 아, 그죠? 예. 하원님, 이제 변심하시면 안 돼? 예? 네? 더 이상의 변심은 안 돼, 예? 네. 떠나가면 안 와, 이제, 예? 고치실 거지, 예? 네, 제 말 좀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 아, 예, 들어볼게요, 네. 예. 뭐, 어차피 하나,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잠깐만, 나 솔직히, 나 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아니, 내가 사모님 집만 빨리 해주고 내가 휴가 갈 테니까, 예? 아, 주소 남겨요. 내가 내일 갈 테니까. 원래 일요일은 아예 안 하는데, 특별히 내가 사모님이라서 가는 거예요, 예? 예, 네, 나 절대 안 가, 일요일 날. 나 결심했는데, 아, 나 결심 또 무너뜨리네. 예, 고맙습니다. 예, 알았어요. 네. 예, 네. 아, 환장하겠다. 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건만. 아,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야, 나 이럴래 일 절대 안 하는데. 또 어떻게 이걸 해놓고 어딜 떠나더라도 떠나야지.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휴가 못 가는데 이거. 아, 돌겠네. 그냥 그 뚫린 구멍으로 그냥 연결하고 갈라 그랬어. 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식기세척기도 그렇고 나중에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뭐 했을 때 이걸 뒤로 빼야 되는데 만약에 배관을 그쪽으로 하면 나중에 그 빼기 정말 힘들단 말이야. 어? 어? 예? 그죠? 그러니까 정비성이 떨어지잖아. 예? 아니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뭐 지나치게 잘해줬다고? 어? 아. 아유, 씨, 내가 그 자리에 무슨 다른 업자 있는데, 나보고, 아, 저 계량기 있는데 뭐하러 밸브를 다냐고 하더라. 답답한 소리 하더라. 아유, 내가 그 아저씨, 아유. 나. 어? 이거 어떻게 돼? 어? 뭐? 어? 뭐? 아, 이 얘기였어. 아까 종철 씨가 이야기했던 게, 왜 이렇게 빡빡하게 붙였냐고 얘기했던 게, 이 얘기였네. 여기 계량기 있는데, 이거. 그래. 그래. 그래, 안 빠지지? 아, 뭐. 아니, 선만 안 빠진다고, 어? 이, 도, 아이, 그 돌대가리가, 그 가스, 그 도시가스 하는 인간이, 파이프, 그거 바짝 붙여놨잖아, 어? 영원히 못 빼. 영원히 못 빼. 그러니까 이거 영원히 뺄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냥 일자로 쭉 내려와서 갔으면 되는데, 그 바보들이, 어? 아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어. 아,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다니는지 몰라. 그러니까 술이, 그러니까 나중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나는, 어, 서비스 회사를 두 군데나 다녀봐서, 고치는 항상 고칠 걸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어? 그래서 왜 이제 왔어 근데? 어? 아니 근데 은묵 씨, 어? 아니 내 말 들어봐. 어? 근데 차라리 어? 내가 오늘 간 게 다행이야. 왠지 알아? 어? 그 냉장고가 거기 들어온다며. 예? 그러면 내가 일찍 갔으면 내가 처음에 나와 있던 거 있지? 어? 아, 그만해. 이해가 된다. 거기다 했겠지. 어? 그럼 이제 내가 거기다 해놓으면 이제, 어? 나중에 냉장고 집어넣고 거기 씨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 그 까만 걸 빼고, 그 정수기 그걸 박으라는 얘기야, 거기다가. 어? 이해했어? 이해? 왜 이렇게 잘해줬냐고, 대충하고 가지, 그냥. 뭔 씨, 대충하고. 오픈 준비 좀 하고. 그래, 어. 그때 한번 보자고 또. 아, 알았어, 알았어, 어. 네, 나도 이제 저희 강남 매장은. 어. 잘 안 나갈 거니까. 어. 그래, 하여튼, 아, 근데, 아, 뭐, 자꾸 요즘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벌리지 마. 하운데 정이 어떻게. 벌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아이, 그래, 알지, 이해하지.